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연어랍TV입니다. 제가 저번에 소개했던 그 미니게임 16가지 중 6가지를 예, 소개해드렸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아니면 기존에 제가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인가요? 만약에 다 알고 있었으면 이번엔 더 새로운 미니게임을 소개할 거고, 만약에 몰랐었다면 지금은 더 새로운 미니게임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첫 번째 소개할 미니게임은, 일단 제가 지금 있는 곳이 피오네 지방입니다. 피오네 지방의 아래쪽에 원으로 된 이런 마숙이 있는데, 이 마숙에서 말을 타고 이 프린까라이한테 말을 겁니다. 어, 어디 가냐? 내려방. 이렇게 프린카한테 말을 걸면 기록을 깨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기록이냐, 말을 타가지고 장애물을 넘어가지고 해당 시간까지 와야 하는 시간. 자, 경기의 설명은 아까 제가 말한 대로 하는 거고, 일단 여기서 1분 15초라고 하는데 아마 그건 옛날에 제가 달성했던 거고, 지금은 아마 1분 20초까지만 달성하면 상품을 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말은 정중앙에 가야 점프를 인정해준다. 이렇게. 그리고 웬만하면 과속을 하지 말아라. 과속을 하게 되면, 저기 좁은 데에서 이제 과속을 하게 되면 이제 컨트롤이 안 되는데, 컨트롤 안 되는 상태에서는 말을 절대로 점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럼 확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프. 이건 약간 약간 좀 뭐니까 이렇게 간격을 주고, 참고로 대쉬 한 상태에서 점프는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우 노, 이거는 한 바퀴 돌고, 점프. 그리고 이것도 백도 하고, 점프. 그리고 마지막 하나. 아까 중간에서 실수만 없었으면 안전하게 깼을 것 같은데, 그래도 딱 도착했네요. 그래도 칭찬해줘. 자, 만약에 다시 안 할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1분 20초, 저는 방금 조금 넘었는데, 가면 이제 얘한테 찾아갑니다. 얘한테 찾아가면 이제 말의 마구를 교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미니게임을 깨게 되면 이 고자스한 손잡이, 그리고 고자스한 의자, 이렇게 이 두 가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꼭 성공하셔가지고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미니게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여기 헤무라 지방에, 헤무라 산맥에 수밀의 방에서 미니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수밀에는 그 전 프로 방패 사핑의 프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연습의 성과를 얘한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상급 코스에서. 상급 코스는 일반 코스와 달리 이제 거기 나왔던 성적에 따라서 더 좋은 반패를 준다고 합니다. 경기 내용을 듣고 가겠습니다. 자, 골까지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는가가 이번 미니게임의 관건입니다. 원래라면 쭉 아래로 가는 게 초보자 코스면, 거기서부터 꺾어가지고 이제 쭉 가면 이제 그게 상급 코스입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거 쓰는 방법은 점프 반패 A입니다. 어 뭐야 반패 A 점프 이렇게 합니다. 으 아깝다 턴이 휙휙휙 이리로 빨리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가는 건 자신 있어요. 아 근데 진짜 재밌다 이거. 생동감이라고 하나? 서핑은 그 트와일라이트 포스에서 나왔었는데 아 트와일라이트 프린세스에서 나왔었는데 자 그때도 되게 재밌게 했던 기억이 남는 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서 오케이 알겠어. 이건 뭐야? 이쪽으로 내려가지고 쇼트커트를 하겠습니다. 여기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쭉 올라가가지고 이건 뭐야? 아래로 쭉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래로 내려가지고 어딨냐 어딨냐 저기 있네요. 아, 저기. 박지 않고 앞으로 쭉 내려가겠습니다. 이건 과연 빠른 시간인가 아니면 늦은 시간인가 그건 모르겠네요. 자 타임은 1분 49초 오 쓰레미의 기록을 넘었다고 하네요. 그래도 좀 기분 좋다 이거는. 자 기사의 방패를 얻었습니다. 기사의 방패가 있다는 거는 아마 한 단계 더 높은 단계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미니게임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일단 있는 곳은 여기 이 봉계 대지 뒤쪽에 마라손 뭐 어쩌거나 있습니다. 이게 마라손을 이제 여기서 개최한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헤이 형님 체력이 자신 있으면 나랑 한번 달리기 시합하지 않을래? 헤이 좋아 좋아 최고야. 하지만 이거는 가격 뭐 술래잡기라 해도 승부는 승부. 20루비는 내줘라. 아니 술래잡기가 아니지. 아무튼 달리기 시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헤이 기다려봐. 나 이제 준비가 완료됐어. 저기 깃발이 있는 데까지 가면 끝. 그리고 말을 타거나 아니면 뭐 이상한 걸 타면 바로 실격이라 합니다. 고! 생각보다 느리네. 바보 바보 되게 느리네 여기. 예아 체력 오 뭐야 우와 이건 뭐야 우와 이거 장애물 일단 무시하고 가겠습니다. 쭉쭉쭉쭉쭉 위로 올라보내고 어 설마 아예 아니지 설마 우와 와와와와 어디고? 아 이렇게 열지 우와 이건 뭐 자 골에 가까워질수록 날씨가 좀 흐뭇해지는 느낌이 드네요. 근데 이게 우와 뭐야 이건 또 여기서 그냥 달리기로 끝내겠습니다. 이걸 빨리 가면 얼마나 빨리 가나. 자 왕승 마라톤 1위. 쟤는 이제 보이질 않네요. 아 형님 벌써 꼴했어.
나는 이번에 난 졌어. 좀 빠르긴 빨랐죠. 형님의 타이밍 1분 9초. 아, 나도 제대로 하진 않았지만 순부는 순부. 이긴 건 가져가죠. 오, 보라색 루비면 이 정도는 좀 성적이 좋았던 것 같네요. 승부 안 해. 잘 가. 야, 이렇게 마라톤이라는 요소도 또 있는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미니게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미니게임은 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얘를 타고, 제가 지금 있는 것은, 아까는 여기 이제 동그란 마숙이 있었는데, 이쪽에서 쭉 내려가면, 유적마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아니라, 얘한테 말을 걸어보겠습니다. 거기 있는 청년이여. 싸움에 좀 익숙함이 있는데, 말 위에서의 전투도 자신이 있는가? 자신밖에 없다. 그 진짜 자신은 진짜인가? 어떠냐? 여기서 한번 실력을 좀 재보지 않겠는가? 일단 화살은 좀 많이 필요하니까 그냥 다 하겠습니다. 돈은 많으니까. 폭탄도 필요하나? 뭐, 이 정도면 되겠죠. 이제 필요 없고. 자, 한번 해보자. 자, 20루비를 지불해가지고, 한번 자기의 말 위에서 전투 실력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살을 미리 파는 거 보면, 화를 쓰는 거겠죠? 자, 경기 전에 설명을 하게 해줘라. 자, 저거를 부신 수가 너의 실력이다라고 하네요. 말에서 내리면 바로 중단. 20개 이상을, 20개 이상? 오케이, 알겠어. 일단은, 오, 뭐야, 뭐야!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경기 설명 필요 없고, 가장 집중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조용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왜또 깨지려고 해? 자, 천천히. 그러면 가까이에서 하나 둘 셋. 바로 밴드를 바꿔가지고 둘 셋. 안 맞았네. 둘 그리고 바로 반대로. 오케이, 이거로 가운데 거를 다 맞춰버리면 20개를 꽉 채웠죠? 그러니까 저기 있는 것도 하나를 하면 21개 했는데, 그래도 20개만 넘으면 상품을 주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이 깼습니다. 오, 20개. 아주 실력이 가지고 있군요, 청년이요. 자, 그리고 이제 손잡이를 얻었습니다. 안 해. 폭탄에 화살이 없어서 그래. 자, 이 챌린지, 미니 챌린지를, 미니 게임을 이제 두번 성공하면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미니 게임에서 얻었던 장비들을
작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얍. 야! 안녕. 자, 그러면 장비를 바꿔주십시오. 자, 일단 다 바꿔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얻었던 게 뭐지? 이건가? 기사에. 오, 멋있다. 그리고 아래 것도 바꾸겠습니다. 이야, 죽이네. 이거야말로 진정한 군위병을 위한 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미니게임을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이번에 있는 미니게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비가 오면 집에서 뭐를 하나요? 컴퓨터? 게임? 링크는 비가 오는 날에는 여기서 도박을 합니다. 따단. 자, 여기는 이제 우어토리 마을, 그 이쪽 아래쪽으로 쭉 피오네 지방에 있는 우어토리 마을 쪽에 이 위쪽에 갬블장이 따로 있습니다. 자, 뭐야 너? 또 내기 하고 싶어졌어? 그거 좋은 대답이야. 자, 얼마를 걸냐? 10루비, 50루비, 100루비 이렇게 선택지가 있는데 당연히 100루비 넣어야죠. 자, 눈 감아가지고 랜덤으로 하나를 고르겁니다. 하나는 1, 하나는 100, 하나는 300입니다. 1이 300이었나? 아, 100이었나? 아무튼 중간 숫자는 모르고 가운데를 고르겠습니다. 아, 이러면 저는 개손해를 했죠. 그러기 때문에 한 번 더 걸겠습니다. 원래 두 번 내게 하면 괜찮은 거야. 자, 중간을 아까부터 노렸으니까 중간을 노리겠습니다. 300루비! 아싸! 딱! 이렇게 금루비를 얻을 수 있었네요. 다행이다. 무슨 일이야. 야, 너한테는 진짜 여신님이 따라서 짚는구만. 안 해. 원래 도박은 너무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젤다에 있는 미니게임 16개 중 이번에 파트 2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남는 미니게임들을 하나씩 공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